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제의 화염방사기와 LPG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전광훈 씨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의 폭력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인 건데요. 평화나무는 이번 교회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화염병이 날아오르고 불길이 치솟는 위험천만했던 상황. 지난 26일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가 있던 날 새벽, 사랑제일교회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명도 집행을 시도한 법원 집행인력에 맞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쇠파이프로 맞고 발길질을 당한 용역 직원이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발길질도 합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에 나선 법원 측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씨에게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6일 사태가 벌어진 전후로도 전 씨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좌파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인간의 영적 생명은 하나입니다. 좌우 동시에 속할 수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위에 서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시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에 함께 있지 못해 애가 타는 마음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온갖 폭정과 우리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단연코 악의 영이고 사탄이며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라고 다시 확신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전광훈 씨를 지지하고 두둔했던 목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으로서 전광훈 씨를 주기철 목사에 비유했던 권태진 목사입니다. 폭력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동안 전광훈 씨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애국자이고 목회자라는 듯이 많이 발언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그쪽에서 네. 그 어떤 프레임을 가진지 모르지만은 어디서 프레임을 가졌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한교연 그동안에 성명 나온 거 보면 정광훈 씨를 계속해서 두둔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목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음에 하지요. 죄송해요. 네, 예. 목사님. 전광훈 씨의 학력 의혹이 제기될 당시 전 씨의 동문을 자처하고 나섰던 대전하늘소망교회 김종대 목사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평안함은 김용민 그거잖아. 거기는 기사를 저도 제대로 실어야지. 제대로 실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는 것들은 목사님 여보세요. 전광훈 씨의 절친이라 했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도 통화가 됐습니다. 교회 교인들도 사실은 참 안 됐고요. 네. 정광훈 씨와 절친이라는 거를 다 공표하셨었고 목사님 입장도 내가 싶네요.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관여하고 싶지 않으신 이유는? 섞고 싶지 않아서. 정광훈 씨랑 아예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어떠신가요? 글쎄 끊다기보다도 그냥 네.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근데 목사님 그때 광화문 광장 나가시고 어쨌든 같이 연단에 서시고 한 번 더 또 내가 예, 그랬던 거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라기보다도 내 말에는 거의 흠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광훈하고 나하고 엮지 말고 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내가 고치고 사과하면 되지. 이 밖에 전광훈 씨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목사, 전광훈 씨를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목사라고 추어올렸던 부산 호산나교회 최용준 원로목사, 전광훈은 이 시대 4사라고 했던 두레공동체 설립자 김진홍 원로목사 등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을 특수공무원 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종합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